안녕하세요. AM스트링의 한성은입니다. 10년 전에 김수현이 불러서 화제가 되었던 해풍달 OST 그대 한 사람이라는 곡이 이번에 산달 버전으로 음원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제가 간혹 스트링 녹음을 갈 때에 드랙은 어떻게 하는지, 녹음실 분위기는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녹음실에서 어떻게 녹음을 진행하는지 진행 과정이랑 분위기, 디렉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살짝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잘 감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장면은 스트링 연주팀이 악보를 받아보시고 연습 겸 연주를 해주시면서 곡을 익히는 중이시고요. 엔지니어 기사님께서는 제가 듣는 모니터 사운드와 녹음받을 사운드를 잡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저는 스트링 연주팀이 연습할 겸 한번 쭉 곡을 훑어주실 때에 그 연주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드랙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 생각하면서 음악을 듣는 중입니다. 네. 됐나요? 네, 선생님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좋고요. 저 한 군데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저희 35마디에 몰토 크레센도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몰토 크레센도 되는 부분은 너무 좋은데 제가 여기 악센트 테노트로 붙여서 너무 강하게 따라리라 이 부분은 아까보단 조금 더 역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그리고 아우트로도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그 61마디인데요. 따란 할 때 그 오늘 4분음표를 조금 더 짧게 그냥 8분음표 정도로 좀 이렇게 끊어주세요. 네네네. 그 부분 빼고는 사실 너무 좋고요. 이 시 정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더 약간 표현 더 익스프레시브하게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 시작이에요. 저는 이때가 진짜 긴장되고 가장 떨리더라고요. 드릴게요. 지금 봐도 떨리네요. 네, 선생님 저 3마디 한 번만 다시 받을게요. 네. 3 정할게요. 하나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드릴게요. 그리고 스트링 녹음 시 대체적으로 두 번은 그냥 더빙하고요. 한 번은 야금기를 끼운 상태에서 더빙하는 형태로 이렇게 총 3번 녹음을 받습니다. 네, 2마디 한번 다시 해볼게요. 보컬은 작게 넣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35마디에 바이올린 1은 이 정도 크기가 좋은데요. 다른 악기들도 조금 더 멀토 크레센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35, 36 붙일게요. 네. 37까지 붙일게요. 네. 드릴게요. 네, 37, 4바까지 조금 더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37. 네,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네,
다른데 한, 저희 EC 부분인데요. EC에서 39, 40은 그렇게 크게 가시는 게 좋은데 41부터 42까지 살짝 작아지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42마디에. 42 끝에 4번은 좀 치고 올라가야 돼. 네네네. 거기를 크게 했는데. 네네. 거기는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2마디 1, 2방만 작게 주시고 이제 곧 날이라 여기서 올라갈 때는 치고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42, 43. 아니, 41, 42. 좋고요. 55마디 나올 때요. 그 6이 따는 표 따다다다다단 이 부분 좀 더 거칠게도 가능할까요? 네. 먼저 볼게요. 네. 그러니까 더 세게 나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도요. 네. 55마디만 고칠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색한가? 네, 여기 스타카토로 그냥 끊으신 거죠, 선생님? 아니? 아, 따딴따. 너무 길게 해가지고, 아. 제일 크게 들려가지고, 지금 조금 너무 크게 안 했어요. 저 한 번만 모니터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죄송해요, 한 잠시만. 번만 찍을게요. 아, 네네. 처음 거도 61에 3, 4만 한 번 고쳐볼게요. 처음 거 61에 3, 4. 네, 선생님 너무 좋고요. 저 그럼 한 번만 61에 1, 2박 두 번째 것도 한 번만 다시 받아볼게요. 네, 네. 두 번째 거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2마디에 드릴게요. 45마디에요. 솔라시도 도샵까지도 연결해서 빠밥까지 가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끊어졌나? 네네네네. 이제 3박만 쓰면 돼요, 그럼?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딱한 마디만요. 말하니까 힘든 거 다 얘기해. 아, 네. 아, 네. 아, 너무 좋아. 네. 48마디에 세 번째 박자 딸이란, 여기 연결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딴디란, 네네. 좋습니다. 끝이에요.
제가 디렉 현장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한 곡을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 사실 잘 드러나진 않지만 연주자분들, 엔지니어, 기사님까지 정말 많이 애써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거든요. 늘 녹음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좋은 편곡으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